퀴즈 하나 냅니다. 전국에 1793개 이 고등학교의 졸업생 진로 현황 그 기준으로 해서 재수생 비율을 집계한 결과입니다. 참고로 이 조사에서 재수는 진학, 취업, 이제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않은 그 케이스를 의미를 하거든요. 전국에서 가장 재수 비율이 높은 학교 1위 어디일까요? 맞춰보세요. 자, 상산고 나왔고요. 성지고, 고양외고, 서울과학고, 민사고, 휘문고, 아직 안 나왔습니다. 대원외고, 경기고 정답 나왔습니다. 자, 강남에 있는 경기고등학교, 전년도에도 이제 1위였거든요. 경기고는 545명의 졸업자 중에 무려 399명이 진학이나 취업 어느 것도 선택을 하지 않아서 이제 재수 비율이 73.2%. 그러니까 전교 이 재수 평균이 20% 정도가 되는데 엄청 높은 거죠. 그러니까 고3 졸업생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경기고 다음으로 재수 비율이 높은 학교가 어디였을까요? 아, 민사고, 성태고는 뭡니까? 알파고도 아니고, 포켓몬고는 또왜 나옵니까? 어? 정답 나왔습니다. 해운대고등학교예요. 자, 3위는 역시 강남의 이제 휘문고등학교. 4위는 목동의 양정고등학교. 5위는 중동고, 그 다음 세화여고, 그 다음 서연고, 그 다음 단대부고, 그 다음 경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중산고입니다. 자, 전체 10개, 탑10 중에 5개 학교가 강남에 위치해 있어요. 탑10. 이 전부가 교육특구에 있는 뭐 일반고나 자사고에 해당이 되죠. 자, 왜 이런 현상이 있는가? 선생님들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은 교육특구 이런 곳이 학생 학부모님들의 어떤 눈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뭐 대학을 설령 어느 정도 합격했다 하더라도 이제 좀더 좋은 결과를 위해서 더 이제 도전을 해보는 경우가 많다는 거고요. 특히 좀 주목할 만한 점은 다들 여러분 예상하셨겠지만 의대. 의대 같은 경우는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재수, 삼수 비중이 워낙 많은 전공이다 보니까 다른 어떤 전공보다도 의대를 가기 위해서 1년을 더하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또 교육특구 이런 데는 뭐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좀 경제적인 여건이 나은 편이기도 하니까 재수할 때 드는 어떤 비용 같은 게 지원이 가능하니까 이런 현상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시험을 쳤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나왔어. 그러면은 다시 도전을 할 건가요? 물론 그런 일은 없는 게 가장 좋겠죠. 여러분들 원하는 곳에 다들 갔으면 좋겠고, 어떤 기준으로 재수 혹은 삼수 그 이상 뭐 N수를 할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또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의견을 받겠습니다.